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로 자기의 차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주차장. 자, 이 주차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평택의 모모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전화를 계속 안 받기 때문에 자 0.1초, 1초가 아니고 0.1초였습니다. 이거. 예, 성원실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이거를 지금 보니까요, 여기 연락처도 다 안내도 안 써져 있어요. 지금 다 그어버리고. 예, 예. 예. 그 안내판에 지금 그 안내하는 거, 이거 다 걸리거든요, 사실은. 응? 저희가 여기 지금 1초도 아니고 1분도 아니고 0.1초예요, 지금 주차 시간이. 예, 0.1초셔도 회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밖에다가, 네, 선생님. 네. 그, 잘못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회차 시간이 없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 제가 선생님 지금 이 말씀을 그, 제가 그냥 소비자 보호센터랑,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랑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다 이거 올릴 예정인데 괜찮지요, 이거? 아니, 저희는, 저희가 네,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아, 그리고 네, 일단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면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분 같은 상황에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주차정산 요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걸 결제를 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대로의 방식대로라면 정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보실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시스템이 과연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6년째 살면서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제 중입니다.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빼주십시오. 정산을 되는 것을 확인 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시간도 나오겠죠? 시간 0.1초예요. 우리 지금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정말 여기가 어디냐면요 평택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데를 처음 봅니다 지금. 가서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20분 30분 아니 20분 30분 아니고 이거 10분 1분이라 그래도 내가 상관을 안 하는데 보자 0.1초 지금 야 주차 시간 0.1초예요 이게. 아 내일 또 대박 빅뉴스가 나가네 이거 진짜. 제가 여기 평택에 있는 한부모 이제 여기 좀 조사 차원에서 나왔다가 오늘 지금 가다가 여기 잘못 들어왔어요 저희가. 근데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잘못 들어왔어도 이게 0.1초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싫어 이거는. 그리고 뭐 상황실이라고 하는데 아유 잘 됐네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천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인데 저거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저렇게 안 해요 요즘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내려서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이 신용카드 전용 주차장이고요. 20분에 1,000원인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